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, 새송이 버섯 조림입니다. 지금 시중에 이 레시피 엄청 많아요. 근데 이제 제가 해서 먹어보고 보완해서 오늘 해보겠습니다. 새송이 버섯은 한 봉지에 3개 들어있더라고요. 깨끗이 씻었고요. 밑둥은 좀 잘라버렸고요.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오실 건데요. 여러분,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. 이게 너무 높으면 제가 해봤더니 먹기가 사나워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도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고요. 또 이렇게 하면 양면을 칼집을 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. 아셨죠?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. 자, 하나 반만 오늘 여기다가 벌집처럼 좀 넣어줘야 모양도 이쁘고 맛도 쏙쏙 들어가는데 길게 하면 양쪽으로 해줘야 돼요. 한번 마셔도 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약불에 해주시고요. 정말 약불이어야 돼요. 왜냐면 너무 센 불로 예열을 하면 재료가 들어가자마자 퀄리티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. 타거나 이럴까봐.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모르셔갖고 이 녹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우실까봐 걱정하시는데요. 보세요. 이 정도는 코팅도 나와요. 닦아보세요, 코팅팬. 두 번만 닦으시면 깨끗합니다. 이렇게. 정보가 없으셔서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시는데요. 언제라도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릴게. 염려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. 이거 이제 기름을 조금 나수 사용하시고요. 손님들 오셨을 때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. 오면쌤도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. 지금 칼집 넣은 부분을 위로 했어요.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왜 그런지. 여기를 이쁘게 컬러를 내야 되니까 일단 시간 같은 걸 보기 위해서예요, 저는. 부속을 좀 준비할게요. 대파하고 마늘하고 청양 두 개만 쓸 거예요. 모양도 그렇고 맛을 위해서 너무 큰거 쓰지 마세요. 양이 작으니까. 도마 좀 보여드리려고요. 도마가 지금 엄청 휘었지요. 제가 한쪽으로만 귀찮아서 썼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. 이거보다 더 했어요. 여러분들도 바꿔가면서 쓰세요. 아셨죠? 여기 버터도 넣으시더라고요. 넣어보니까 안 어울려요. 그냥 한식 같이 할게요. 조림장 준비하겠습니다. 마늘 그냥 밥스푼으로 조금만, 한 3분의 1 스푼. 물을 조금 써줘야 돼요. 물을 한 3개만. 짜면 안 돼요. 진간장 하나만. 굳이다 조금만. 과하면 못 고치니까 조금씩 조금씩 맛을 보면서 할게요. 이때 이제 손이 놀때 소스 다 끝났잖아요. 불을 조금만 올려서 버섯에 칼라를 내줄게요. 이때는 꼭 지켜서 계셔야 돼요.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시면 이쁘게 났지요. 재빨리 넣어주세요. 졸여, 졸여. 대파도 같이 넣을게요. 고추는 색감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 넣을게요. 맛을 한번 볼게요.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호대로 맞추시면 돼요. 저는 설탕을 조금만 더 넣고 싶어요. 이렇게. 간은 딱 됐어요. 자, 거의 다 됐거든요. 풋고추 넣어주고요. 이제 참깨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드셔보시고요. 저도 먹어볼게요. 굿. 밥에 먹으면 살짝 싱거울 간인데도 버섯이니까 많이 드셔야 되니까 삼삼하게. 맛있지? 청양고추 그 매운맛 와. 살짝 넣는 거.
또 신의 한수입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꼭 만드세요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